많아 가르기도 힘든 나 목말라 쓸 시간들 구름 바람 햇빛 우리를 단단하게 여하길 때지 둘째 막내는 달아날 봄일을 했다 2월이 되면 아버지는 여섯 남매를 앞세워 보리밭을 밟았다 어머니의 벼가 타들어갈까 밤새도록 물자슬을 울렸다 힘을 내고 눈두렁 풀을 깎으며 낮게 엎드렸던 아버지 어깨가 넓은 듯 티나무 그늘은 울기에 참 좋은 곳이어서 인문학을 통해 배워가는 타로카드를 했는데요. 좀 인문학 책이 어렵잖아요. 고전 인문학이 가까이서 볼 수도 못하고 그냥 덮어만 줬었는데 타로카드와 제목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인문학이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어 라고 하는 그 참여자들이 많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공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거나 또는 참여자분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오늘 한편의 드라마 또는 공연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토록 친밀한 도서관이라니 파이팅입니다. 도서원입니다. 수업도 즐거웠고 또 이런 마련해 주신 문화재단에 감사드리고 우리동네 문학생 도우락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번 우리동네 문학생 도우락 우리 올림픽분인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본인도 뽑으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화도시에서는 15번 생활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우락 도서관 오브락을 지향하는 사업을 이번에 성과 공예를 했는데요. 25개 작은 도서관 사서분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 성과 공예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즐거움도 누리면서 지역 곳곳에서 문화도시의 삶을 누리고 향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역시도 정말 오늘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도시는 더 열심히 하고요.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또 준비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문화생 보라